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비가 내리고 갈 곳이 없으면 난 그곳을 생각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울릴 수 없죠.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디 갈까 개그를 했다가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리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어디인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들의 즐거움은 계속돼야겠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면서 바깥 놀이를 대신할 실내 체험장을 소개합니다. 오! 제가 처음 찾은 곳은 지난해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전시관인데요. 비가 오는 주말 여러분들 갈 곳을 잃었다 걱정 뚝! 그 첫 번째 공간을 제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생약누 생약놀이.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날 서귀포 돈데코시에 개관한 생약 관련 전문 전시관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생약 자원의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생약 자원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생약 전시관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성 생약 자원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생약 300여 점을 전시한 생약 표본실을 살펴볼까요? 이건 진짜 같다. 뱀이네. 네, 이건 살모사 종류의 네. 그 뱀입니다. 뱀의 내장을 떠내고 날린 껍질을 우리가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약재로 쓰이는 생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귀한 웅담의 녹과까지 봤으니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위한 또 저를 위한 특별한 퀴즈 타임! 박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과연 이 소 안에는 어떤 생약이 있을까요? 소요? 네. 소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약으로 쓰인다고요? 네, 소는 우황이 있습니다. 우황? 네, 우황청심어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맞네, 우황청심어. 네. 그 우황이 이 우황이에요? 맞습니다. 자, 전복에 들어있는 생약은 무엇일까요? 전복, 우리 제주하면 해산물인데. 전복 껍질을 우리가 석결명이라고 해서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결명이요? 네, 석결명이요. 그게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생약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리용기에 식물과 흙으로 작은 숲을 꾸미는 테라리움을 만들어 봤는데요.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의 힐링 같은 것도 나만의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 둘 셋 소중히. 자, 이번에는 잠시 관람을 멈추고 비와 함께 힐링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대체 이 조합은? 1층에서 네. 이렇게 멋진 숲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야, 아니 우리가 비 피해서 즐길 공간을 찾아왔는데 네네. 아니 비를 또 즐길 수가 있네요. 네. 테라스에서 분위기 있게 차도 마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 건강에 좋은 차. 네. 근데 이 뽕잎차는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혈액 개선에도 좋고 그다음 눈도 맑게 해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야, 아까 배웠던 우리 전복 껍데기 그 석결명. 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정말 생약 박사가 다 되셨는데요. 자, 비 오는 날에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그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귀여운 로봇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상현실 체험까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디지털 놀이터 양자가 있는데요. 이야, 뭔가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내 초중 중학교 모두라면 여기 와서 디지털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는 미래체험센터입니다. 어른들이 꽤 많아요. 네, 여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디지털 관련 기자재, 게임 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보드 게임 같아 보이는데요. 야, 뭔가 좀 용어들이 많은데 이 게임의 목적 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이게 미래 기술 키워드들이 있어요. 로봇공학, 바이오, 반도체 같은 키워드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미래의 과학기술의 용어를 배워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깜짝 즉석 퀴즈. 자, 질문 드립니다. 빅데이터 무엇입니까? 데이터란 사람들의 행동, 위치 정보, 의견 등을 분석해주는 그런 예측해주고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죠. 아, 너무 쉬웠나요? 네. 자, 두 번째. 자, 옆에 계신 분께 로봇공학이란? 로봇공학. 저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로봇공학이란? 이럴 때는 카드를 한 장 뽑으면 여기 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임기응변. 네, 제가 네. 보는 설명에는 네. 의료 보안,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면서 게임에 접목해서 교육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와.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 존이라고 해서 지금 친구들은 3D 펜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3D 프린터가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쑥쑥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딩으로 드럼을 연주해 본다고 하네요. 오늘 한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 가서 꿈이 뭐예요? 프로그래머요. 프로그래머. 와. 자, 우리 친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어떤 거 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은 딱히 예상을. 그렇구나. 자, 제 1회 미래체험 로봇 축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체험 화이팅! 열 골을 넣어야 돼. 애들아 준비. 야! 미래 화이팅! 자,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다들 로봇 선수와 하나가 된 듯 집중하면서 축구 게임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는 휴대폰 게임 대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게임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도 배우고 일석이조겠죠. 골을 넣었어요. 보셨어요 아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네. 내일 제가 바로 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아쉽고요.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네, 뭐 저희 한 달 전에 이제 프로그램 다 열리는데 하루 전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그 대상별로 엄청 많은 네. 체험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제는 비가 와도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겠죠? 전시장과 교육장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약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빛깔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해온 허은선 작가. 허은선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색채가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해봅니다. 토요일 저녁, 청년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연으로 유성 거리 곳곳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거리에서 만난 클래식과 가요, 재즈. 시민들을 위한 작은 선물, 버스킹 공연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푸른 바다가 펼쳐진 듯 온통 푸른 빛깔의 전시회가 눈길을 끕니다. 허은선 작가의 눈이 부시게 지구별 이야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원주에서 이 허은선 작가님과 함께 처음으로 전시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 하셨고, 또 이런 전시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뭔가 아름다운, 네, 있는 그런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얀 바탕 위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 파란 물줄기. 추상적이지만 색채와 이미지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허은선 작가에게 푸른색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 작업의 블루는 단지 컬러로서의 블루가 아니라 심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 블루가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블루는 나는 어디 있는가라는 지표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되는 이유가 바닷물이 파랗지만 바다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었을 때 더 이상 파랗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블루는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반사된 그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허은선 작가는 피카소나 르누아르가 참여했던 프랑스의 전람회 살롱 도톤네의 작품을 출품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 지구적인 아픔을 경험한 후 희망과 자유를 향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눈이 부시게라는 이 연작들은 제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사람과 자연을 잇는 그 소통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제가 우연히 이제 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속 안에 내면의 나무,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눈이 부시게는 나와 나를 잇는 역할을 하고, 나와 너를 잇는 역할, 그리고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지구, 이렇게 점점 넓혀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특별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앙상블 연주단과 비디오 아트 작가들이 함께한 공연. 음악과 영상, 회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평상시에 좀 접하기 어려운, 네,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봐도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픈과 함께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란색에서 주는 그런 생동감, 생명 같은 그런 영감을 함께 얻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제시해온 허은선 작가. 전시회 기간 중 작가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물론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매개로 한 진솔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작업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블루와 제가 사용하는 컬러가 순금인데 순금과 블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작은 광장. 젊은 음악인들이 버스킹 무대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해로 4년째 유성구에서 선보이는 음악이 있는 유성 산책 버스킹 프로그램. 지금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유성 산책 버스킹. 10월까지 매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맨 인 블루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뭐 블루스 음악이 소수에 의해서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음악으로 항상 편곡해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거리로 나와 있는데 우리 대중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또 저희를 연주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두 팀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뛰어난 연주 실력과 개성 있는 보컬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맨인 블루스 밴드입니다. 신나고 재미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1년간 50여 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연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또 그 생소한 고객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부터 익숙한 가요와 자작곡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하는 무대.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드는 관객들. 주말 저녁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야외에 나와서 공연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하는 기회가 저희 팀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한테 또 더 주어져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공연을 감상하고 또 저희들도 즐거운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기타와 바이올린 등이 어우러진 다섯 명의 직장인 밴드 어쿠스틱 플로우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존의 다양한 노래들을 자신들만의 음색으로 표현해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플로우입니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밴드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좀 승화시켜서 연주하면서 그런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밴드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아름다운 선율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관객도 연주자도 모두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이 순간입니다.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 그 시간이나 계절 또 공간에 따라서 또 즉흥적인 관객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음악이 같은 곡이라도 좀 다른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또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그런 음악들을 점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버스킹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연장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마을 거리에서 만나는 음악. 일상 속으로 찾아온 무대가 반갑기만 합니다. 주말 저녁에 날씨가 또 좋고 하니까
생일에 힘들었던 게 좀 사그라드는 느낌?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공연도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동네에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 속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갑고 친근한 음악여행. 유성 산책 버스킹 공연과 함께 우리의 주말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도심 속의 특별한 음악여행 유성 산책 버스킹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삼척시 대학로에 어여쁘게 자리 잡은 한 독립서점을 찾았습니다. 책방지기에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책방에서 도서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달에 찍은 풍경 사진을 엽서로 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릴 엽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꼼꼼하게 손글씨도 써내려갑니다. 동네 책방에서 책을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서점의 편리함, 뭐 포인트 적립, 뭐 굿즈 증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일부러 주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실 동네 책방이 오래오래 지역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동네 책방을 아끼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키워가는 책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책방에는 또 다른 책방지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 귀여움을 담당함과 동시에 책방 마스코트인 밤비죠. 밤비와 인사를 끝내고 책방 한편 책을 읽는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적당히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 카페도 있다 보니까 노랫소리도 가끔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들과 함께 읽다 보면 뭔가 도서관이나 집에서 읽는 것보다 뭔가 더 안정돼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자연스러운 소리도 이 책방의 매력이지만 이곳은 일반 서점과 다른 특별함이 또 있답니다.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서 도서를 큐레이션하고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일반 기성도서가 아니라 개성 있고 독특한 책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독립서점이라고. 김보연 대표의 취향을 고스란히 녹여낸 순수하고 소박한 책방. 그래서 그럴까요? 이곳을 찾는 분들도 김보연 대표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게 이제 책을 쓴 저자일 수도 있고 그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위안들. 동네 책방이다 보니 지역 사람들과 함께 꾸려가는 남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방 한편에 단골 손님들이 직접 소소한 책방을 연 건데요.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종아가 연책방, 은미가 연책방이라는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혜빈 씨가 연 책방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거는 빈센트 반 고가 테오라는 자기 친동생에게 살아생전에 편지를 600통 정도 날렸거든요. 그 편지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혜빈 씨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화가를 꿈꾸는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슬픈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겠다, 난 그래도 그림은 그리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와닿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림을 정말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아 그럼 나도 그려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책입니다. 김보현 대표는 대학 때부터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 건강 때문에 고향인 삼척으로 돌아왔는데요. 도시가 그리울 법도 하건만 김보현 대표는 오히려 삼척이 좋다 말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나오는데 그 책을 인도에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진짜 발걸음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빠른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 같은데 삼척에 다시 왔을 때에는 그 호흡을 엄청 느리게 내 속도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원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똑같이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 내적 친밀감이 또 상승하고요. 무엇보다 동네에 이런 작은 책방이라는 공간이 없었고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조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보현 대표의 책방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애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독서 생활자를 위한 도구들을 한 곳에 모여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여기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경험들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김보현 대표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책방에서 글을 쓰고 그분의 책이 또 진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무렵 책장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책방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입니다. 궁금해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요. 약간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다정해. 근데 사고를 친 아들이 나타난 거죠. 틀린 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뭔가 틀렸다고 생각할까 봐 조바심을 저는 처음이 났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해석이랑 다를까 봐 나중에 보니까 다들 각자 다른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정답은 없더라고요. 왜 알렉에게 계속 이런 편지, 이런 이야기를... 김보현 대표는 이곳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연책방 가면은 나한테 딱 맞는 책이 있더라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보현 대표의 바람처럼 언제고 발길이 닿는 책방이 되길 바랍니다. 있는 이것의 정체 서핑과 항해 만남 수상 레포츠의 꽃 윈드 서핑 바람도 좋고 해변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을 동력 삼아 푸른 바다를 가르는 짜릿한 질주 그 시원한 바람을 즐겨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릴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습니다. 광양시 미디어팀의 에이스 신나라 주무관 아저씨
guess.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신박한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맨날 새로운 거 조용히 하지만 제대로 웃긴다. 김도훈 주무관. 아, 안 한 게 뭐가 있지? 매돌 이벤트? 어, 맞아. 정답. 난 너를 보면 히라미스케 히라미스케 마치 넌 히라미스케 달콤한 히라미스케. 우리 시 관광지를 딱 쳐서 주사위 팍 넣고 무작위로 가는 거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남다른 유머 코드. 정혜종 실장. 모든 기억도 같이 던져버릴 거니까. 주주주자로 시작한 말은 수시 수학 선생 여러분 수능 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양 마블. 광양 마블 좋아 좋아. 네, 저희가 만든 광양 마블입니다. 일명 광양 마블. 주사위를 던져서 광양을 한 바퀴 돌며 여행하는 건데요. 과연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 4 1 2 3 4 4.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물이 빠지려면 물먹어 나가야 돼? 4나 2번이나 3번 3 나가야 되겠네. 4 5 6 3 4 5 6 6까지 2 3 6 2 3 6 2 3 6 섬진강과 남해 푸른 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태인동. 완만한 수역을 갖춰 윈드서핑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른 아침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 완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양은 축복받은 도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윈드서핑 운동은 어디서나 우리 축구장, 배구장, 야구장처럼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해변까지 어울려졌을 때 요 해양 레포츠의 꽃인 윈드서핑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명조끼 입고 해상으로 나갈 겁니다. 선생님,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나요? 아, 걱정 마십시오. 저, 그래서 저희들은 구명조끼 빵빵 걸로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빠져 죽고 싶어도 구명조끼가 다 무리로 끌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호회로 시작해 3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 광양 윈드서핑 클럽. 2014년부터는 윈드서핑 아카데미를 열어 매주 주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손을 잡고 당긴 다음에 그 육상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대략 견적이 나와요. 아하. 견적이. 그거 1초 컷이 아니 안 되는가? 그보단 더 돼요, 더 돼. 자. 장비 대여료와 교육비까지 모두 무료. 광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윈드서핑을 즐기기 위해 광양을 찾고 있다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줄 놓고. 좋아요. 됐습니다. 줄 놔보세요. 우와. 역시 노력을 한 경쟁은 우리 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저희 당연히 주문이요. 아, 우리가 이수복장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네. 한 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몸으로 익히는 게 낫겠죠. 이론 교육 후 바다에서 직접 실습해 보는데요. 윈드서핑의 기본은 보드에서 중심 잡고 일어서기.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자세를 잡으면 이제 남은 건 돛을 움직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배우기. 저는 제가 모든 스포츠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서핑보드 위에서 항해하는 스포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균형감각, 체력까지 모두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가장 큽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광양 윈드서핑장. 드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적절한 바람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초보자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는 윈드서핑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광양에서는 즐길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광양에서도 이런 새로운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윈드서핑 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윈드서핑 마니아들도 즐겨 찾는다는 이곳 광양은 전국 윈드서핑 대회는 물론 다양한 수상 레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윈드서핑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좋고 해변도 좋고 물도 좋고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그런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 포기하고 싶어지다가도 푸른 바다를 시원하게 질주하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이게 바로 윈드서핑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땠는가? 저는 말해 뭐예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네네. 언제 한번 더 와야지 한데? 그러니까요. 주말에 같이 오시죠. 무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 요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우리 광양에서 만나요. 어디 가세요? 낚시. 그 배로요? 하얀 전이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아니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즐겁게, 평범한 하루 속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인생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 가득한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오늘 아주 특별한 일상을 즐기고 계신다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계시는 건지. 어머! 대박!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진천 백곡저수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상이라고 하더니 혹시 보트 하나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인가요?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네, 안녕하세요. 이야, 너무 멋지신 분을 제가 또 만났네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신나고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 동력 수상 내적이고 보트 면허 강사 임기범입니다. 근데 여기 보트도 있고 뭐 물도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요,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정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교육장입니다.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전에 가까운 실습 교육까지 안전하게 동력 수상 내적이고 보트 조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온 김에 혜정 씨도 보트 운전 해보나요? 이루어진다. 1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 실력 나오나요? 시원하게 펼쳐진 백곡저수지를 가르는 짜릿한 기분. 특별한 주인공 덕분에 값진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교육 끝난 거죠?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어디를 또 가세요? 지금 빨리 가볼 데가 있어서요. 네. 궁금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아니, 말도 안 해주시고 일단 오세요. 오세요. 급한가 본데? 이쪽입니다. 여기라고요? 네네.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가시길래? 어머. 아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네요. 아직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어요? 네. 자, 여기입니다. 어머! 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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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활기차지? 아니, 뭐예요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이바디요. 이바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극단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 극단 이바디입니다. 직장인 극단 연극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탈출? 네, 그렇습니다. 특별함의 비결, 아이고, 바로 극단 활동을 하는 일상에 있는데요. 퇴근 후 모인 단원 모두 직장인들이라고 하네요. 이 삶에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더 문제야. 저희는 청주 직장인 극단 이바디입니다. 2015년 창단한 아마추어 극단 이바디. 이바디는 순 우리말로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왁자지껄 즐겁게 연극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모였습니다. 배우가 이 역도 했다, 저 역도 했다가 다양한 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끌어오르셨구나. 예, 예, 막 이런 그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사실 배우의 꿈을 가지고 연극 생활을 했어요. 극단 생활을 한 2년, 3년 정도 했었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못 다 이룬 꿈이 좀 아쉬워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반대로요? 둘!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몸을 푸는 모습인데요. 혜정 씨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진지하세요. 피곤한 기색이 없고 또 너무 즐기고 계시니까 진심이시구나 다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퇴근한 후에도 할 일이 많은데 솔직히 이제 목요일만큼은 다 접어놓고 와서 이제 또 이 연극을 배우면서 연기를 배우면서 또 하나로 또 배워가고 있는 것도 준비하듯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2016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벌써 9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직장인 극단 이바디.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단원들이 모여 이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무대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극을 시작한 지가 한 횟수로 8년 되거든요. 출연했던 작품들이 저희 이바디 유튜브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와 진짜 다르거든요. 이바디에 있으면서 저의 기록을 이바디와 함께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바디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 리포터님도 안 봐요. 라, 랴, 러, 려, 로, 류. 라, 로. 야.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환대라니. 구경하고 있던 혜정 씨에게 작은 배역을 해보라며 권하는데요. 이바디 단원들의 에너지 듬뿍 받아서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언나리였을까잉?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에이, 와서 이것 좀 보더라고. 그럼 당신 진짜 목을 그럼요. 저 이래봬도 꿈도 꽤 많이 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도 제가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아, 여기도 베테랑 계시니까 저 파트너거든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콩트로 다져진 연기력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런데 왜 보는 사람이 더 떨릴까요? 어떻게 벌었을까? 홈쇼핑. 아 이것을 백두산 꼭대기 태극기로 확 꽂아버려. 일단 등지. 아 너 이게 어찌 그러냐. 2억 홈쇼핑. 아따 이거 맞지. 종교가 번 돈은 종교가 노력해서 번 것이고. 바쁜 삶을 살아내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 이들은 퇴근 후 그때 그 마음을 꺼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켜켜이 모인 시간이 쌓여 어느새 충북의 연극 대중화의 앞장서는 극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어떠셨어요? 리포터 저기 연기가. 리포터 잘해요. 사실 처음 해보는 거 잘해요. 잘해요. 아 지금 잘하세요. 저희가 찍기 전에 얘기 한번 대화했었잖아요. 원래 꿈이 연기자. 아 진짜요? 해보고 싶었어요. 안 하시길 잘하시고. 배우를 안 하길 잘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 반짝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극단 이바디 단원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나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분 나쁘면 대자먹고 토하고 대자먹고 토하고. 아, 연극은 저에게 우주입니다. 왜냐면은 연극 안에서는 제가 슈퍼스타거든요. 네. 나에게 연극이란 스피커다. 왜냐면 이제 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연극은 쉼, 휴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매주 하루이기는 하지만 여기 오면은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 휴식을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 후에는 일상의 열정을 더하는 주인공의 하루를 함께했는데요. 함께하는 저도 오늘 정말로 벅찼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열정을 더해보세요. 연극은 삶이다! 남들과는 다른 열정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인생의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일상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바로 이바디처럼요.